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입니다. 오늘은 FW 신상 뭐 나왔나 볼까 편인데요. 함께하는 브랜드는 세터입니다. 이번 세터 2일 FW 신상들 중에 니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근데 니트 전공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? 그리고 제가 트렌드 리포트에서 말했듯 Supreme Comfort가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입기 편안한 실루엣, 홈웨어, 라운지웨어 이런 것들이 패셔너블한 아이템이 되었단 말이죠. 그래서 그 무드에 맞춰서 세터 신상 뭐 나왔나 볼까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게다가 지금 무신사에서 10% 할인이 들어가니까요. 할인 받으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신상들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카라 니트 빠질 수 없겠죠? 많은 브랜드들에서 지퍼를 사용한 집업 니트들은 많이 나왔는데 버튼 형식으로 해줘서 이게 굉장히 세터스럽더라고요. 혼용률은 램수율 80, 나일론 20으로 램수율 때문에 따뜻하기는 하겠지만 램수율 그 특유의 거친 까슬까슬한 느낌은 있긴 있어요. 엄청 예민하시지 않은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맨살에 입으셔도 되겠지만 예민하신 분들께는 이너 티셔츠 입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램수율 함유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칠어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램수율 어린 양의 털이다 보니 그러니까 내구성이 엄청 좋아지진 않습니다. 물 소재 니트 자체는 세탁을 자주 하시면 오래 못 입기 때문에 최대한 이너티도 입어주시고 오염을 조심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이 제품에 사용된 램술 자체가 컬러가 멀티컬러실이에요. 그래서 히크티크 막 부분부분 다른 색깔, 그래서 분해 포인트가 되고요. 세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대부분 다 무난무난한 컬러라서 여러분들 옷장에 잘 묻을 것 같아요. 두께감은 엄청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으로 단품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 나중에 겨울에는 이너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봉제 마감도 굉장히 깔끔한 편이에요. 전체적으로 막 다 오버락 쳐서 그렇게 만든 제품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어깨에는 늘어난 방지도 해주는 천도 대주셨더라고요. 코버튼 카라인데 이 립 카라 부분에도 단추가 숨겨져 있어서 나중에 추운 겨울에 코트 입으시고 목도리 안 하시고 이것만 이렇게 여며도 되게끔 돼 있어요. 소매단 밑단에는 두툼하게 립 처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디자인 포인트, 조임은 없으니까 착용하실 때 불편함은 없더라고요. 통 자체도 여유롭게 나왔는데 사이드 트임까지 있어서 그냥 툭 걸치는 맛이 있을 것 같고 레이어링을 해주시면 그게 이렇게 이쁘게 잘 연출되는 장점도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가슴팍에는 세터에 자수 로고가 큼직하게 들어왔는데 이게 은은하게 묻어나는 컬러감으로 해서 분해가 나고 전 이 자수 로고가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코디를 말씀드리면 Supreme Comfort를 이용해서 추리닝 바지 같은 거랑 부드럽게 코지하게 홈웨어 룩 연출을 해주셔도 좋고요. 이런 카라 니트 안에다가 셔츠를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더블 카라 이 레이어링도 요즘 제가 확 꽂혀있는 건데 그것도 활용해보시라고 한번 보여드립니다. 그리고 나중에는 아우터와 함께 매칭을 해주셔서 따뜻한 겨울 이너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제품도 니트인데요. 세터스러움을 좀 보여주는 건 면 니트 아닐까 싶어요. 에스닉 캐주얼한 무드가 소재감 자체에서 오거든요. 이 메시나 케이블 니트는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는 기본 케이블 니트는 아니에요. 다양한 패턴이 몸 전체를 이루고 있어서 하나만 입어도 심심하지 않을 포인트 니트예요. 면백 니트가 처음이시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. 우리 섞인 니트보다 관리가 좀 편해요. 그냥 물 세탁해주시면 됩니다. 면이기 때문에 좀 더 티셔츠랑 가깝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터치감은 면 니트 특성상 좀 건조하고 퍼석한 느낌이 드는데요. 오히려 살에 닿는 느낌이 까슬까슬 간질간질하지 않아서 이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 제품은 굉장히 얇은 두께감으로 나왔어요. 처음에는 아니 이런 니트를 왜 이렇게 얇게 냈지? 의아했는데 뭔가 오버한 실루엣에 편하게 이걸 티셔츠 마냥 입을 니트라고 상상하시고 만든 것 같아요. 다양한 패턴이 들어가서 빈티지한 맛도 나는 니트, 미니멀하게도 활용 가능하게끔 밑단과 소매단에 자그마하게 립 처리를 해줘서 깔끔하게 떨어지게 만들어줬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실루엣은 여유롭고 얇게 나왔기 때문에 몸을 타고 흐르는 툭 떨어지는 실루엣이에요. 제가 늘 사시봉제를 외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사시봉제를 원하는 니트는 기본 니트들일 때예요. 이런 다양한 짜임에 사시봉제까지 완벽해라! 제가 그렇게까지 욕심이 많고 막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. 면 특성상 잘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어깨에 늘어난 방지 천을 넣어주신 거 칭찬합니다. 두 가지 컬러로 레몬 아이보리와 FW 제가 기대하는 트렌드 컬러 라벤더 그레이 색감이 나왔는데 라벤더 그레이 색감이 제 취향이에요. 짜임이 유니크하고 루즈한 실루엣 때문에 레이어링도 쉬울 것 같고 나중에 겨울에 티셔츠 마냥 입을 수 있는 니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니트는 포인트 니트로 그냥 바지에다가만 입어주셔도 딱 나 여기 있어 하는 자기주장 강력한 템이고요. 스프링 컴퍼트를 이용해서 추리닝과 매칭을 해주실 때 이때 셔츠랑 레이어링을 해주셔서 조금의 시티보이 맛을,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추워지면 아우터들과 매칭을 해주셔서 캐주얼하게도 미니멀하게도 입으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
sockers. 다음은 니트 후드가 나왔어요. 그것도 면 100으로. 터치감은 면 100이기에 앞서 보셨던 제품이랑 비슷하게 건조퍼석한 느낌인데 두께감이 앞서 보신 제품보다 두툼하되 엄청 두껍지는 않습니다. 제가 지금 촬영 시 사용하는 제품은 샘플이라서 오버락 처리가 돼 있어서 사실 이걸 어떻게 말하지? 어떻게 입에 모터를 달고 욕을 하지 할까 했는데 전체 사지 봉제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. 사장님 센스 있어. 그래서 겨드랑이 쪽을 보시면 물결치드 패턴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사지봉제가 들어갈 때 니트 코바늘을 이렇게 개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옮길 때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라인들인데 이게 좀 눈에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 취향에 전 맞습니다. 소매단 밑단은 두툼하게 립 처리가 들어가는데요. 소매 쪽은 좀 조임이 있고 그게 립이 길어서 이렇게 뒤집어 까서 연출을 하시면 좀 더 깔끔한 맛을 낼 수 있더라고요. 밑단도 조이는 편이 아니라 툭 떨어지게끔 돼 있는데 사이드 슬릿은 들어가지 않아서 체형에 따라 핏이 조금 다를 수 있으면 미리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이 니트 후드에는 자수가 큼직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작은 자수 로고 와펜이 들어갔어요. 큰 로고 플레이를 싫어하실 분들을 위한 배려로 보이는데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위치적으로 느낌이 뭔가 약간 쥬쥬쥬쥬쥬쥬쥬쥬쥬쥬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악마가 씌워서 그래요. 음흉해서 그럽니다. 역시나 여유로운 통으로 나왔고 총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품으로 툭 걸치셔도 좋고 레이어링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. 컬러는 아이보리 컬러, 카키 컬러로 나왔는데 카키 컬러가 물 빠진 듯한 카키 컬러라서 저는 이 카키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쭈리 원단의 후드는 이미 있으시다, 난 조금 특별한 후드가 갖고 싶다 하신다면 면 니트 후드 어떠실까요? 니트가 들어간 후드라고 해서 코디할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. 그냥 여러분들이 후드를 코디하듯 트레이닝 팬츠에 입어주시고 아니면 캐주얼하게 면 팬츠 같은 거에도 입어주시고 나중에 그 귀염뽀짝한 후드를 살려서 아우터를 이렇게 후드 빼가지고 뽀짝뽀짝하게 입는 것도 추천드릴게요. 전 개인적으로 니트 후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랍니다. 자, 슈프림 컴포트를 엄청 외치고 있는데 그럼 뭐다? 트위닝 바지, 스웨트팬츠 빠질 수 없겠죠? 면 100으로 부들부들 탄탄하지만 엄청 헤비스웬 느낌은 아니라 뭔가 야들야들한 면 원단감이에요. 이 제품이 헤비한 막 각이 서는 원단으로 나왔으면 살짝 뚱뚱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. 안쪽 테리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다리로 다 느껴봤죠. 밑단에 조임이 들어갔는데 제가 진짜 좋았던 점은 이 조임이 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이게 발목을 막 쬐면은 괜히 뭔가 내 발목 두꺼운 거 같고 그냥 느낌이 그런데 그냥 핏 연출을 위한 조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발에 이렇게 툭 걸릴 것 같습니다. 앞쪽으로 라이닝 디테일과 왼쪽에 작은 와펜이 들어와서 되게 깔끔한 편이에요. 양쪽 포켓이 들어가 있고 엉덩이 쪽에 포켓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세터를 자주 다룰 수밖에 없는 건 부자재에 신경을 써주신다는 거예요. 허리 스트링에 보시면 끝에 이렇게 딸랑딸랑 부자재가 들어가는데 요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거 막 묶어가지고 숨기지 마시고 길게 축 내려서 딸랑딸랑하고 다니세요. 딸랑딸랑 딸랑딸랑. 편안한 감성의 스웨트팬츠이지만 나는 조금 더 유니크한, 실루엣적으로 좀 더 풍성한 아이를 찾는다 하신다면 요 제품 추천드릴게요. 컬러 또한 입기 쉬우실 두 컬러로 진행되니까요.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올 FW시즌 스웨트팬츠를 코디할 때 니트를 입는 거를 강추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분해 나는 라운지 홈웨어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아무래도 풍성한 실루엣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착용해주시는 상의에 따라서 다를 텐데 조금 더 코지하고 귀염뽀짝한 트리닝 팬츠를 코디하는 방법은 저는 스트라이프 티셔츠 레이어링을 강추드리기는 해요. 뽀짝뽀짝하죠? 내 취향이야. 스토커즈. 자, 이렇게 해서 슈프림 컴포트라는 요즘 FW 트렌드를 사용한 세터의 신상 뭐나 하나 볼까를 보여드렸는데요. 그래서 다른 제품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할게요. 자, 그리고 역시나 이벤트 진행이 빠질 수 없겠죠? 제가 입고 있는 요 니트 아르를 두 분께, 매신한 니트를 한 분께 이벤트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신상들 예쁜 게 있으면 뭐나 하나 볼까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지금 더 뒤지겠다. 갸땀 갸땀. 와, 허벅지 땀이 더 쩐다.